안녕하세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거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 목 어깨가 뻐근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동작을 많이 하시게 되면 목척추가 일자목 또는 거북목으로 변형되게 됩니다. 오늘은 거북목과 일자목 교정 운동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동작은 폼롤러를 이용해 굳어있는 목과 등의 척추를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본인의 날개뼈 아래에 폼롤러가 위치하도록 무릎을 세워서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양손은 머리를 감싸서 지지를 해주시고 발바닥으로 땅을 눌러 엉덩이를 들고 등부터 목까지 부드럽게 10번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10번을 다 하고 난 뒤에는 다시 날개뼈 아래에서 멈추고 엉덩이는 땅에 내린 뒤 고개를 천천히 바닥 쪽으로 내렸다가 상복부 힘으로 하나 하고 올라오는 동작을 10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턱이 하늘을 향하지 않도록 가볍게 쇄골 쪽으로 눌러서 올라오시면 문제없이 교정 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탄력 밴드를 이용한 교정 운동입니다. 너무 강하지 않은 밴드를 준비한 뒤 목에 걸어주시고 손은 본인의 가슴 위치에 맞도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팔꿈치는 옆구리에서 약간 떨어진 자세를 유지하고 본인의 팔꿈치를 밖으로 뻗어내는 동작인데요. 이때 팔을 뻗어낼 때 밴드에 의해서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뒷목이 길어지듯이 3초를 버텨주시면 됩니다.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뒷목이 길어지면서 팔을 뻗는 동작을 10번 반복해 주세요. 세 번째 동작은 넥 브릿지라는 늘어나 있는 목과 등의 연결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동작입니다. 폼롤러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 본인의 뒤통수를 편안하게 폼롤러에 베고 누운 자세를 유지. 양손은 가슴 위를 X자로 크로스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턱이 하늘을 향하지 않도록 당겨 내려주시고요. 뒤통수로 폼롤러를 꾹 누르면서 본인의 내려앉은 가슴을 든 채 3초 유지.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턱이 하늘을 향하지 않도록 버티면서 뒤통수로 가슴을 들어주시고 하나, 둘, 셋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작을 총 1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